지금 그 영상 보시는 분들은 제가 이거 마늘 씹어먹으면서 약간 바삭바삭하는 소리 들으실 거예요. 당연히 구운 마늘이 아니라 튀긴 마늘이죠. 들리시죠? 바삭바삭 튀긴 마늘. 뜻이 있는 손님. 이게 지금 제가 쓴 글씨인데 요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지금 몇 프로 차이 나죠? 제가 지난번에 유튜브 커뮤니티에다가 구독자 애칭 정하는 그 투표를 올렸었잖아요. 가장 적은 득표를 받은 게 6%고요. 간단히 간단단.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불러드리고 싶었다라고 말씀드렸던 그게 가장 적은 득표고요. 다음 게 10% 버버니. 근데 버버니라고 말씀하신 것들을 좀 보니까 댓글들이 형이 그 목소리로 그 말투를 버버니 하면은 약간 오그라들 것 같아 이런 느낌 였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가 만취단. 괜찮았는데, 만취단도 괜찮았는데. 어허. 그리고 2등 한 게 맨하단이에요. 근데 진짜 저도 그때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이렇게 말씀드릴 때 맨하단이 반응이 진짜 좋았거든요. 아, 투표를 올려도 이거는 맨하단 각이 날카롭다, 예리하다 였는데 이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맨하단을 이기고 지금 1위를 차지한 게 7% 차이로 39%의 1등이 취객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써봤어요. 뜻 취의 손님께. 정확히 완전히 직역을 하면 뭐 뜻이 있는 손님이다 인데 이 뜻 취가 취미할 때의 그 취예요. 취향할 때 그 취이기도 하고 이 단어 그대로 표현을 하면 흔히 통용되는 아유 취객이다, 그냥 취한 손님. 인사불성돼서 자기 몸 못 가누고 말도 똑바로 못하고 동작도 둔해서 이 사람이 술을 마시러 온 건지 자러 온 건지 넘어지러 온 건지 토하러 온 건지 모르겠는 그런 손님. 그런 취객, 그런 거 말고 우리 식으로 응용을 한번 하자고요. 취미를 찾고자 저한테 온 손님들, 취향을 찾고자, 취향을 또렷하게 하고자 저한테 온 손님들. 근데 그런 손님들은 제 영상을 봐주시고 그 손님들한테 이런 취미와 취향들을 알려드릴 수 있는 그런 채널이 되겠다 싶어서 그런 느낌적인 느낌으로다가 응용이죠. 취미를 즐기는 손님들이 될 수도 있겠고요. 뭐 취향을 찾아가는 손님들이 될 수 있겠고요. 이거 칵테일 재밌겠다. 이거 캠핑이 재밌겠다. 요거 낚시 재밌겠다. 이거 커피도 재밌겠다 라고 저한테 찾아오신 손님들이시잖아요. 그런 손님들이시니까 그런 손님이라고 불러드리는 게 맞는 것 같고요. 39%의 압도적인 1등을 차지하신 거니까요. 이게 제가 의미부여를 안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너무 제 유튜브 채널 자체가 술 유튜버, 술튜버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의미부여를 해야만 합니다. 왜냐면 저는 칼도 할 거고 캠핑도 할 거고 뭐 여러가지 취미생활들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다룰 거니까요. 자, 이렇게 정해졌습니다. 요거는 제가 지금 스트리밍에서 말씀드리는 거긴 한데 이따가 영상 다운받아 봐서 조금 말하는 게 괜찮다, 발음이 나쁘지 않다 라고 하면 잘려서 영상으로 하나 올릴 거고, 여기 이렇게 채팅 쳐주시는 요것들도, 요 내용들도 제가 편집을 해서 따로 올릴 거긴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술튜버인 거는 인정을 하는데 너무 완전히 100% 술튜버인 거는 또 좀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취미를 찾는 손님들, 취향을 알아가는 손님들, 그리고 취향이 있어야만 하는 손님들, 저한테 온 손님들이니까 이런 취객들로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제가 구독자 여러분, 구독자님들 뭐 이런 식이었는데 이런 식의 워딩을 조금 더 쓰기는 쓸 거예요. 마늘인 것인가? 당근 설아. 아, 그래서 제가 온몸이 술만 마셨다 하면 시뻘개지는 홍이인간인 것이죠. 빅마늘맨. 네, 요거 마늘입니다. 이거를 설마 뻥이오라고 생각을 하시는 그런 술 많이 취한 분은 전혀 안 계시죠? 이거 마늘이에요. 그 영상 보시는 분들은 제가 이거 마늘 씹어먹으면서 약간 바삭바삭하는 소리 들으실 거예요. 당연히 구운 마늘이 아니라 튀긴 마늘이죠. 들리시죠? 바삭바삭 튀긴 마늘. 아, 마늘은 저기 있게 진짜 맛있죠. 서산에 서산 육종 마늘이 진짜 대박. 그러니까 제가 마늘을 고기 먹을 때 생마늘 되게 무조건 곁들여야만 하는 그런 입맛이거든요. 근데 그 중에 먹어본 마늘 중에 서산 육종 마늘이 진짜 맛있다.
아, 그냥 내가 좋아한다는 거지. 협찬을 해달라는 그런 소리는 아니에요. 그런 소리는 아니고. 진짜로 나중에 서산 쪽에서 연락을 받아서 진짜로 협찬이 들어와. 그러면 진짜 마늘 먹어야 된다고. 진짜 마늘 먹어야 돼. 이거 마늘 아니잖아요. 그죠? 지금 그 화면 보이시다시피 제가 그때 영상 추첨했던 그거 그때에 썼던 그 플랫폼이거든요. 근데 이게 종료가 됐어요. 보이시죠? 그러니까 나가리 되어가지고 자 추첨 갑시다. 1140개의 댓글이 달려 있고요. 갑시다 갑시다 갑시다. 첫 번째 분 예전부터 잘 보고 가요. 주얼 아이스 투명한 가만있자. 이거 보이시죠? 우측에 이벤트 당첨 조건 구독자 플러스 좋아요. 이거는 제가 확인할 수 없으니까 투명한 까지 써주셨으니까 허용을 하는 거가 오히려 또 공정한 추첨이겠죠. 그죠? 그죠? 오케이 갑시다. 이분 탱글로 합시다. 탱글로 합시다. 일단 한 명 정했죠. 한 명 정했고 두 번째 가자. 물의 먼지님 주얼 아이얼 이건 아니다. 그죠? 다들 인정하죠? 아까 첫 번째 조금 관대한 기준이었는데 요건 아니죠. 솔직히 투명하니 아예 빠졌으니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 맞네 이분 당첨이시네요. 이분 당첨이시네요. 미안합니다. 네, 크롬 세팅을 잘못해가지고. 그러게, 그럼 첫 번째 분들은 전혀 문제가 없었던 그런 거구나. 미안합니다, 미안. 세 번째 분, 갑시다. 장윤희님, 듀얼라이스, 투명한 얼음 두 가지 갖춰주셨고, 메일 주소 적어주셨고, 딱 해시태그만 딱 깔끔하게 적어주셨네요. 오케이 그 다음 이제 네 번째 갑시다. 고 듀얼라이스 투명한 얼음 문장 완성 깔끔하게 해주셨고 그 다음에 메일 주소까지 위동형님. 그리고 이제 여섯 분 남았는데 다섯 번째 분 갑시다. 하나 둘 셋 고. 박찬우님 듀얼라이스 투명한 얼음 해시태그 둘 다 하셨고 메일 주소까지. 지금 반절 남았는데 지금까지 당첨 안 돼서 되게 실망하신 분이 꽤 계실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분들한테 제가 이메일 주소로 연락드린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메일로 제가 연락을 드렸는데 답장이 없어. 막 하루 이틀 사흘 나흘이 지나도 답장이 없어. 그러면 이분은 나가리 다시 뽑아서 연락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실망하지 마시고 5할 끝났고 나머지 여섯 번째 갑시다. 여섯 번째 축하드려요. 최효근님. 그 다음 일곱 번째 갈게요. 7번째. 자, 결격 사유 전혀 없죠. 해시태그 두 가지 완벽하고, 문장 완벽하고, 마지막에 이메일 주소까지. 박수영님 축하드려요. 3명 남았죠? 3명. 갑시다. 가자. 8번째 분 나왔죠. 성함. 김인용 주객님 이메일 주소까지 완벽하시고 자 딱 두 명 나왔습니다. 딱 두 명 정확히 딱 두 명 8명 뽑히신 분 중에 지금 실시간 스트리밍 보고 계신 시청자분은 없죠? 당첨이 되신 분이 여기 채팅을 보고 계신다라고 하면 덩실덩실 싱글벙글 난리 나셨을 것 같은데 마지막 두 분 갑시다. 자 가자. 오 이거 국밥 드립을 습으셨네요. 괜찮네요. 이승민님 가자. 그 장문이네요. 흐음님 흐음. 자 행복회로 다들 너무 과열된 분은 없으시죠? 채팅을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 다들 매너있게 배아파하고 질투하고 그러지 않으시고 다들 이제 매너있게 서로 이제 축하를 해주신다는 게 저도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성숙한 시청 문화를 가진 분들이셔서 아이 배아파하지 않아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것도 배아파라고 채팅을 치시면
다음에 또 뵐게요. 그러니까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건 스트리밍 한 2주마다마다 이렇게 진행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일주일마다마다는 너무 빡셀 것 같아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문 닫겠습니다.